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 상인들이 자신들이 합법적인 시장 상인들이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특화 시장 상인들은 여수 시장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상인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거리에 나선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90% 이상이 주주로 참여해 영업하고 있는 특화 시장을 소수의 상인이 전체 상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상인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쟤들은 가짜 상인, 영어 안 하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진짜 상인이란 말입니다. 특화시장 분쟁은 원산지 표시 위반과 소비자들에게 저울 눈금을 속인 부도덕한 상인들에게 점포 추천권을 배제하자 이에 반발하는 상인들에 의해서 분쟁이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 생기고 나서 자체적으로 일본산 화로표류는 취급하지 않겠다고 상인들이 총 걸기를 해서 그와 같은 걸 잘 지켜오다가 한 1년 반쯤 되니까 일본에서 폐류나 화로를 아주 싸게 덤핑으로 한국에다 먹이니까 상인들이 그걸 갖다가 원산지 표시를 속이고 판매를 하다가 해양수산부라든지 해양수산부 검역소 또 해경대 그런 곳에서 단속을 나와가지고 한 10여 명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긴급 이사회를 해가지고 상인들을 2년마다 자리 점포 추첨이 있습니다. 점포 추첨권을 배제시키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브로커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장우선 대표를 쫓아내자.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발전되냐면 구속을 시키자. 장우선이를 구속을 시키자. 결국 이제 그렇게까지 발전이 되고 이 싸움이 지금 13년째입니다. 또한 특화시장 측에서는 여수시가 시장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16명의 소속 상인들에게는 상인의 등록 인가를 내줬지만 130명의 상인들이 활동하는 실질적인 상인에게는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지만 등록 승인이 안 돼 분쟁이 지속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인을 내줄 때 1인 1점포인데 이게 점포에 보면 전부 두 부부들입니다. 가족이에요. 둘이씩을 다 엮고 청소부도 엮고 식당 조업원도 엮고 이래가지고 여수시에서 해준 거예요. 여수시가 처음 잘못했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러면 전체 상인에서 50%인데 51%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여기서 사퇴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16명 남았으면 자동적으로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게 작년 12월에 여수시 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못했지만은 인간을 해줘도 취소를 못 시켰어요. 그러나 그런 법이 개정이 됐으면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민원이 무서우니까 안 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수시 접성 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조례에는 시장 상인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면 상인의 등록 취소가 가능하게 제정되어 있지만 여수시는 상인에 관해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법원 판결이 나와야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경제과장 팀장 면담을 하니까 그건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쪽 손해배상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 판결이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치하겠다. 한편 특화시장 분쟁은 지난 2005년도부터 대표이사를 상대로 무고와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32회에 거쳐 63개 항목으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이어져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이러한 고소고발에도 장우성 대표이사는 모두 무혐의 처분돼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한 상인들에게 비난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률 브로커 개입을 해가지고 그때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법률 브로커가 그게 개입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저렇게 싸움을 하고 있고 법률 브로커 아니면 이거 벌써 다 정리됐어요. 일단 자기들이 14억이라는 돈은 일단 회사 내놓고 그 3억 1900원, 900만 원 우리가 정산을 해주죠. 해주고 이제 자기들이 이게 이제 정식으로 저한테는 이제 저는 여기 권한이 없어요. 총회를 개최하면 주주들한테 사죄를 하고 상인들이 1차적으로 일단 자기들이 여기서 돈을 받았으니까 또 여기 주주니까 돈을 낼 거 내고 또 법률을 부를 거라 퇴치시키고 전체 주주들한테 정중하게 사과하고. 광주 전남 기자 클럽 이종현입니다.